귀엽고 친절한 차나마라고 얘기하는 차일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훌소라 톱밥하고 골뱅이를 대체할 수 있게 참소라 무침으로 저번만큼 이번엔 더 간단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보통 뿔소라하고 참소라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두 개가 사실은 맛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물 가지고 삶으시려고 그러면 참소라 먼저 삶으시고 그 물에다가 뿔소라 삶으시면 되는데요. 뿔소라는 한 3분 정도 삶으시면 되고 참소라는 5분 정도만 삶으시면 돼요. 그냥 참는 상태에서 물을 소량만 넣으셔도 되는데요. 얘보다 사실은 반 정도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5분 삶을게요. 김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뚜껑을 살짝 열어보시면 소라가 위로 살짝씩 올라왔죠.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에다가, 자, 뿔소라 아직 살아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데 얘 그냥 올려서 3분 정도면 충분히 삶아줘요. 자, 소라 빼실 때는요, 젓가락만 있으시면 돼요. 젓가락 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살이 살짝 보이는데 꽂으시고요. 그냥 땡겨주시면 돼요. 자, 뿔소라도 마찬가지로요, 젓갈 사용하실 건데요. 자, 이렇게 하셔서요, 옆으로 살짝 빗기시면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얘 옆으로 살짝 넣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뿔소라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도 빠져요. 제가 아까 뿔소라하고 일반 소라하고 손질법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소라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조개 날개처럼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얘를 가상자리 쪽으로 잡으신 다음에요, 그냥 이렇게 뚝 벗겨내시면 알맹이하고 내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노랗게 변한 부분이 있고 초록색 변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얘를 둘로 이렇게 나누시면요,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얘는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얘는 버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뿔소라는 아까 소라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쪽에 날개가 너블너블한 게 있어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겨내시는 거예요. 뿔소라 잘못 드시는 분들은 지분 씹힌다는데 그게 모래인데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아까 내장을 제거한 쪽에 보시면요,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안에 거를 이렇게 잡아서 빼시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얘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씹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사용 못하고요, 한번 세척해 주셔야 돼요. 냄비밥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 잡으실 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쌀하고 물하고 1대1로 하시면 절대 실패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토시 조금 들어갈 거여서 한 3스푼 정도 뺄게요. 뿔소라밥을 넣을 건데요, 보시면은 거의 자숙 상태, 그러니까 반 정도는 있고 반은 안 익은 상태니까 밥에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삶는 시간을 조금 놓치셔가지고 완전히 다 익었다 이러시면은 뜸 들일 때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자르는 방법은요, 동그란 거 있었던 데를 도마 바닥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얘도 앞으로 칼을 밀어주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안 맛있을 수가 없겠죠. 자, 뚜껑 닫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한 단을 더 줄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뜸이 한 4분 정도 들었다 싶으시면 한 단을 더 줄여서 5분 정도 뜸 더 드릴 거예요. 얘는 무쳐서 드실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내장이 하나 더 있어요. 잘라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 무침하실 때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빼요. 그래서 쟤는 별도로 초장이랑 같이 찍어서 먹을 거예요. 자, 밥 끓기 시작하죠. 이때 불은 한 단만 줄이셔도 되고요. 자, 우리 집은 화력이 너무 세, 그러면 아예 줄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뚜껑 안 열어봐도 밥이 되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막 거품이 넘치거나 하면 주걱 갖고 한번 이렇게 휘저으셔도 되는데요, 굳이 불 조절만 잘하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약불로 줄여놨어요. 약불로 이제 뜸들이듯이 하시면 되고요. 실파의 경우는 상당히 얇아요. 얇은데도 무침을 하거나 하면 입에 겉돌 수 있으니까요. 하얀 부분은 칼로 한번 나눌게요. 자, 이쪽 부분에서는 살짝 다지듯이 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자, 요만큼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먹기 좋은 크기, 손가락으로 해서 여기 이 정도 되면은 한 3cm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고추를 살짝 대각선으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자르시면은요, 얇게 잘라지지만은 뭐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서 안 하셔도 돼요. 썰어 놓은 파하고, 예, 그 다음에 고추하고만 있고요. 양념으로는 만능 소금하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만 있으면 돼요. 자, 우선은 소금은 여기 야채에다만 살짝 할게요. 저희 그냥 차 스푼 있잖아요. 거기 반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하시고요. 참기름도 차 스푼으로 하나. 근데 나는 그래도 참기름 향 되게 좋아 이렇게 생각되시면 밥숟갈로 하나 정도 넣으셔도 돼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끓여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소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거기에 원재료의 양념을 먼저 하는데요. 지금은 소라가 제철이고 굉장히 맛있을 때여서 소라에는 별도로 먼저 양념 안 하시고요. 야채만 이렇게 양념하시면 돼요. 다 푸시기 전에요, 참기름 반 스푼 정도만 부으셔가지고요, 같이 섞어주세요. 본연의 맛 살리는 특징이라고 많이 들어요. 살짝 잘 대통령 생각 주시면